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늘 고물과 이런 것들을 주스러 다니며 또 이제 일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쓰레기통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그걸 주워 먹으면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자기네가 자식이 없는 거로 아,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다 키웠어요. 키우면서 이제 이분들은 못 배우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공사판 막 이런 데를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공사판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어리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거기 철근 같은 게 무너지려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건드리고 막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철근 쌓인 게 무너지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쫓아가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 철근 더미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엄마는 그때에 그 철근 못 넘어오게 하려고 하다가 다리가 하나가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이 아들은 너무 가난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다리도 한쪽 없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놓고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했는데 이 아들은 그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가난한 게 불만이어서 내가 빨리 공부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도 창피스럽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오는 게 창피스럽고 이 아들은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엄마를 만나면 멀리 이렇게 다녔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자기가 가난에 실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면은 누가가 초청장을 내밀죠? 준매장이. 준매쟁이가 추천장을 내미는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 있는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부잣집에 장가를 가서 이 장모가 병원을 차려줬어요. 사위를. 차려주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죠.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엄마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결혼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병원을 차려줬는데 어느 날 이 엄마는 늘 생각이 누가만 있어요? 아들만 있어요. 아들만 있어서 그 안전에서 장사를 해서 늘 시커먼 봉투를 갖다 놓고 돈을 거기다가 모았어요. 모아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주려고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도 병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만큼 심각하게 병이 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엄마가 자기가 아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암이 이렇게 많이 번졌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돈 봉지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혹시나 아들이 없는 집안의 자식이라서 처갓집에서 무시당할까 싶어서 이 엄마는 늘 돈을 모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갖고 그 봉지를 가지고 아들한테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식모가 나왔어요. 식모가 나와서 이 엄마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 이름을 대면서 엄마라고 그랬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원장님한테 어디 이렇게 거지 같은 엄마가 있겠냐고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퇴근을 해가지고 오면서 문 밖에서 식모랑 엄마랑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식모가 물었어요. 원장님, 이분을 아시는 어머니세요?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대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돌아오자마자 병이 너무 많이 심각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이 엄마가 장례를 치르고 끝나고 시커먼 봉지에 돈을 들고 그거를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늘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지를 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희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혹시라도 너네 집이 가난해서 처갓집에서 무시당할까 싶어서 엄마가 날마다 이렇게 장사하면서 돈을 모아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서 줬어요. 주고 뭐라 그랬냐면 니를 키운 엄마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야. 니가 그랬을 때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고 너의 부모한테서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엄마가 아버지가 너를 데려다 키운 거란다 그러면서 돈 봉지를 건네준 거예요. 그때서 그 아들은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은 부모의 기대에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거, 아주 보이지 않는 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 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마도 아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기 전에 엄마라고 인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늘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장에 장사했으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뭘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라느냐. 많은 거 안 바란다. 교회 올 때 물질 가져라고 안 바란다. 너의 형편껏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도 아들이 의사가 되었지만 엄마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원했고 그쵸?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엄마를 내 엄마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살아가면서 평생이 얼마나 가슴이 한이 됐겠어요. 아들로서 자기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 부모를 버린 자식인데 그분들이 데려다 키우면서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어. 엄마는 자기 때문에 다리 한쪽이 없어졌어. 그쵸? 그러면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면 뭐합니까? 자기가 사람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데 아들로서 본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른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니까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것은 금방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라 형제들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행위는 완전해지는 자를 믿음,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행위, 행함이라는 것은 형태로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친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최고로 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후에 A, B 30년로부터 유대 전쟁의 AB, AD의 67년에서 70년이기에 전까지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형제인데 친형제예요. 예수님의 친형제인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형제였으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줄곧 예수가 메시아임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에도 친형제인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힘썼던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최고로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많은 교회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돼 있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정말 메시아인가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에도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하나님의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신약의 364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하나님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것을 인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잇단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사기 11장에 있습니다. 잇단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쵸? 그러나 장로들이 나중에 장관이 되어달라고 잇단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잇다가 되었을 때에 본처의 자식으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쫓아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사로서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대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잇다입니다. 만약 잇다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잇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장로들이 누구예요? 이 잇다의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을 보내서 사사로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잇다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믿음으로 지혜 얻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왜? 아니 금방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금방 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걸어가다가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잠자다가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얻기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구한 거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다 낙심하게 돼요. 정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먹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깊이 은혜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가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내가 그때 왜 우리 형님을 안 믿었을까? 형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 내가 무시했을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가 지나가는 말로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지나가 보면 그 말이 맞았어요. 아우, 내가 왜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안 믿었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912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얻으면 세상의 것도 같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세상의 것도 얻을 때에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얻으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그쵸? 다니엘은 늘 창문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주실 때에도 다니엘은 거절을 했어요. 채식을 먹겠다고 10일을 열흘을 시간을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은 자와 채소를 먹은 자는 얼굴에 빛이 달랐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자였어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에게 얼굴에 빛에 강책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서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에도 현재의 그 상태에서 기뻐하기를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꽃이 떨어져 그 모형은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가운데 지위가 낮아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 못 이룬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시기에는 아 이런 사람은 높은 자구나.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고아와 과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높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를 높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10절에 보니까 부한 형제는 세상에 무엇인가 이룬 형제를 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뭐를 했다고 그런 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이 어릴 때는 이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종점에 가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배움을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젊었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좀 더 유익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점에 가서 보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치매 걸린 자 보세요. 이쁜 자도 필요 없고 더 많이 배운 자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 많이 가진 자는 부한 형제는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엉터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한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부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한 형제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부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가 낮든 높은 현재 상태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요?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신약의 32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위치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아들에다가 많이 배운 자, 또 좋은 위치에 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낮아지기도 해봤고 높은 위치에 있어봤기도 했고 또 처한 이 지금 현재에 처한 이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시간, 이 순간을 자기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처해져 있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재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처지가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현재 주신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바울과 같이 현재 상태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 줄도 알고 비천한 줄도 알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메시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회개하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자기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유대전쟁 직전에 공회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거꾸로의 십자가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에도 기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믿음으로 얻어야 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어떤 아들이 그 아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쓰레기통에서 주워먹는 아들을 데려다 키운 부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